025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은는 동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단일 사업으로 하고 있음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래기술 전동화 부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완성차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부품 제조 기술로 다져온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내실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3년 4월 설립되어 자동차, 전자 및 전기, 전장 모듈 및 무선 모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커넥터와 자동차 부품, 전장 모듈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는 전장 부품 한차 벤더들과 가전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커넥터를 납품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하이브리드카에 적용되는 커넥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용 모듈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관련 커넥터 및 전자 모듈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제품 가격도 인상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주요 원자재인 구리와 플라스틱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에도 EV/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 증가 및 자동차의 전장화, 일부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한국단자의 시가총액은 6,4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단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93위입니다. 한국단자의 상장 주식수는 1041만 5천 주입니다. 한국단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단자의 퍼은 10.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3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0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86,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0번지억 원, 762억 원, 6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7번지억 원, 629억 원, 486억 원입니다. 한국단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20%이고 유보율은 16,550.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만 1,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만 900원보다 9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만 1,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단자의 종가는 6만 1,800원이며 주가가 한국단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단자의 종가